네, 마크 홀컴 시그니처 한번 보시죠. PRS 6현은 또 처음 리뷰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교육시 PRS 처음으로 리뷰한 게 7년이네요. 7년이네요. 네. 순서가 엉망이네요. 엉망. 그렇습니다. 아, 좀 걱정되는 게 7년 치다 6현 치면 좀 바보 되거든요. 그렇군요. 또 6현 치다 7년 치면 또 그것만큼 엉성한 게 없어요. 계속 바보 되죠.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바보 돼요. 근데 6현 치다 7년 치는 날은 많아서 좀 괜찮은데 근데 7년 치면 보통 거의 연습에 마무리 질 때 7년 치고 집에 오거든요. 아, 그리고 다시 6현 치면은 네, 그렇군요. 바보 되거든요. 근데 이 밴드 페리페리 페리페리가 네. 무슨 8현도 치고 7현도 치고 6현도 치고 네, 6, 7, 8을 다 치죠. 6, 7, 8을 네. 다 치고 튜닝이 다 다르고 네. 뭐 앨범 하나에 뭐 튜닝이 뭐 6개인가 사용이 된다면서요. 그리고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 튜닝 리스트가 튜닝 맞아요. 리스트. 그때 교현 씨가 보여줬었어요. 네. 튜닝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노력이 아니고서는 네. 혹은 그 자기가 보유한 기타가 여러 대가 아니고서는 그거를 다 원활하게 연주하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밴드죠. 기타 망가져요. 그러면. 맞아요. 네. 그렇게 막 바꿔가면서 망가지니까 네. 목재가 그 정확한 어떤 줄의 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뀐 상태로 치면은 이게 기타의 네, 에이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타가 아주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개중에 몇 곡만 튜닝 일치하는 곡들로만 연습을 하시거나 네, 그렇게 네, 아니면 그냥 들으시거나 네. 이렇게 좋아해야 하는 좋아하기 어려운 밴드 페리페리 네. 오늘 그중에 기타리스트 마크 홀콤의 시그니처를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카가 아니래요. 네, 조카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지금 페리페리 기타리스트는 존 페트루치 조카다. 이런 소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미샤 만수르 아니고요. 마크 홀콤 아니고요. 남은 한 분이 조카입니다. 네. 아니, 저는 미샤 만수르 아니니까 그 조카 오늘이겠다. 오늘이 조카야 했는데 조카 아니에요. 오늘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샤 만수르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계속 아닙니다. 네, 오늘 마크 홀콤의 기타는 이제 조금 가격대가 살짝 올라가서 정가 177만 5천 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42만 원입니다. 약간 좀 네. 맥펜 가격이네. 맥펜 네, 가격. 그렇습니다. 맥펜의 뭐 한 로드 원 정도 되는 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이고요. 전장 99cm, 무게 3.43kg, 두께 43mm, 12 플랫 뒷둘레 77mm로 다 이렇게 4477 다 땡이에요. 네. 994477 34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탑목재는 베벨드 메이플 퀼티드 메이플 위니어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는 마호가니입니다. 그리고 4개는 메이플이 들어가 있고요. 네, 세틴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드 튜너가 3:3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2.8625mm에 지판은 에보니의 화이트 바인딩이 양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에 프렛은 24프렛까지 있습니다. 트래블 픽업은 마크 홀콤 시그니처 세이모어 덩컨 오메가 픽업이고요. 베이스 픽업은 알파 픽업입니다. 그래서 네? 세이모어 덩컨의 오메가 알파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컨트롤은 볼륨 푸시풀 톤 컨트롤 있고요. 3웨이 픽업 셀렉터에 플레이트 스타일의 스트링스루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알파 오메가 뭔가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네,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놓은 픽업인데 어떤 사운드가 날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네, 그럼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래블이 이렇게 없구나. 네, 원래는 이렇잖아요. 네. 아까 그게 그냥... 없죠. 네. 네. PRS 특유의 성실한 소리. 꽉 찬 소리. 알찬 소리. 마크 홀콤이 이 PRS에서 기타를 그냥 줘서 엔도서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래 PRS를 엄청 좋아한대요. PRS 기타는 이런 사운드에 특화돼 있나 봐요. 그냥 빼볼게요. 조금 또 생긴 것 같은데. 네, 좀 들어왔습니다. 좀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도 한 이 정도지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오진 않아요. 네. 가운데 좋네요. 가운데. 네.
신선한 사운드. 오우, 맛이 아르네. 아, 여기도 이번에도 집어넣는 게 이건 어울리네. 네. 아, 맞아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사운드. 피아레스의 브랜드 매력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사운드예요. 뭐 걸면은 팬더가 훨씬 낫긴 한데. 팬더가 낫긴 마샬 개인. 마샬 개인 들어볼게요. 되게 좋은데요? 엄청 좋은데요? 이게 지금 다른 SE 모델들에 비해서 한 단계 레벨업된 느낌이에요. 사운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SE 모델들 쭉 하고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모델들에 비해서도 더 좋은 사운드가 나요. 와, 이게 개인톤 이 정도면은 진짜 약간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저렴한 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하이엔드급의 사운드가 나네요. 좀 놀랍습니다. 이게 확실히 세이머던컨 픽업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세이머와 픽업의 그 좀 남성적이고 꺼끌꺼끌한 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내실 있는 PRS의 사운드랑 만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알찬, 네, 알찬 구성으로 찾아뵙는 네. 홈쇼핑 같은 사운드 네. 그런 걸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6현을 안 쳐봐갖고 저는 조금 다른 6현 좋은데 다 좋은데 네, 이게 네. 더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알차진 않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PRS 느낌이 좀 컸거든요, 알맹이가. 근데 그게 알맹이가 너무 커갖고 좀 부한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런 게 조금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정리를 잘한 느낌이 네. 좀 드네요. 덩컨 조금 좁아져갖고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 부한 데다가 정리를 해주니까 딱 맞는 딱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PRS의 매력을 극대화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아무래도 PRS를 굉장히 좋아하는 마니아다 보니까 아주 마니악하게 접근해서 굉장히 좋은 사운드 포인트를 이 마크 홀콤이 잡아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건 한양무기. 네, 한양무기. 네, 노래 있는 부분을 갖고 왔어요. 네, 한양무기 풀 버전. 네. 오른손으로 비비고. 네, 그리고 니가. 네, 예, 니가 예, 그래서 그래. 예, 듣다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지고 낸 것처럼 모두 같아 우린 점점 더 마부가 되고
잘 듣고 왔습니다. 멋있네요. 환양부기 사운드. 영화 팔도 조깅을 해. 네가 그래서 그래. 네가 그래. 네, 그렇습니다. 잘 듣고 왔어요. 환양부기. 딱 교육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던컨이라서 오히려 그 PRS의 기본적인 사운드와 밸런스가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 거칠은 좀 던컨의 좀 입자 굵은 소리랑 네. PRS의 오밀조밀한 거랑 맞아 갖고 함 그 점을 찾은 것 같아요. 좋은 합의점을 찾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마크 홀콤의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2329R PRS SE 이것도 했어요. 네, 커스텀 22 세미할로우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뭐 다른 분들이 재밌는 한줄평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고등학생들아 일단 사고 생각하자 에디션 SE 네, 세미할로우가 왜 이렇게 세냐 뭐든 시켜만 주세요. 다들 지금 SE에 엄청 집착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정말 재밌는 분이 스트라토 바리우스 스트라토 캐스터님. 네. 시리즈 중에 범용성이 가장 좋은 기타 같아요. 탐나네요. 한줄평. 저 이름이 세진인데 그냥 베스트 댓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베스트 네. 댓글 하십시오. 세진.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베스트 댓글 하고 싶어도 드립니다. 네, 드립니다. 이런 네. 데가 어디 있어? 네. 이런 데가 어디 있나? 네, 세진 씨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그 뭐라 그러죠? 왜 참치캔은 꽉 차 있잖아요. 네. 참치캔은. 근데 그 참치캔의 참치가 최고급이야. 최고급 참치캔 이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메탈 기타의 새로운 바람. 네. 새로운 바람. 저 SE에 집착을 했죠. 네, 메탈 기타의 새로운 바람.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게 PRS 대표 모델에 되게 특이한 게 마크 트레몬티가 대표 모델이 있어요. 네. 그게 시그네처인데 그게 소리가 좋아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니처 관계 없이 아 그거 막 홀컴 주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시그니처 모델 중에는 마크 들어간 시그니처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잘 달리고 사운드를 네. 보여주고 있네요. 저는 그래서 마크 시그니처 해서 PRS SE의 새로운 랜드마크. 랜드마크. 아, 또 많이 들었네. 이게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네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142만 원입니다. 할인까지 주는데. 이렇게 막 되게 기분 좋은가? 많이 주세요. 밖으로 할게요. 네, 점수 몇 대 몇? 9.0, 9.5, 9.0. 오늘 최고점 여기서 나왔네요. 근데 저 약간 좀 기대 안 했거든요. 딱히. 예. 예, 근데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좀 놀랐습니다, 진짜. 그리고 아까 시연할 때는 그 게인을 많이 넣고 시연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어요. 클린턴도 밸런스도 예. 너무 좋고 예. 와 게인도 지금 너무 사운드가 풍성하고 알차고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알찬 구성 딱 그런 느낌입니다. 어 이거 좋다. 이게 좋아요. 이게 진정한 진짜 스튜던트 에디션이다 진짜로. 네, 던컨의 또 포텐을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느끼게 되네요. 자 오늘 교육 씨와 함께 이렇게 4시간 연속으로 7현 2대 6현 2대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네 교육 씨 또 다음 시간에 뭐 7연이 또 나오더라도 레파토리를 늘리는 거에 대한 큰 압박감을 받지 마시고 그래도 한 되지 않을까? 6, 7곡에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아, 예. 이런 아, 아우, 아주 성실한 기타리스트예요. 성실해지려고요. 예. 네, 우리 성실한 리뷰어 교육 씨 예. 앞으로 또 7연 시연도 계속 기대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네. 뭐 2019년도에는 뭐 8연 기타를 그렇게 수입 많이 하대요. 아, 그런 소식이 예. 또 있군요. 예. 네. 이렇게 조금씩 8년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주겠죠 뭐 네, 네 그렇습니다. 주면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범위를 네.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교영씨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교영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